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새로 찍을 겸 또 증명사진도 만들어둘 겸 셀프사진관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셀프사진관 리뷰도 좀 하고 또 셀프사진 찍을 때 사진 이쁘게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셀프 메이크업 꿀팁도 보여드릴 겸 제가 그날 했던 메이크업 하는 법도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필 사진 새로 찍을 예정이시거나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 셀프사진관 이런 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총 20분 촬영이시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버튼으로 촬영하시게 되는 뒤로 가셔서 찍으셔야 점심을 먹으시겠구나. 20분 맞춰놓고 가야 되는데요. 20분 안에 품을 뽑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 정도 어떠세요? 약간 딱 맞춰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정도 어떠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네. 우리에겐 뽀샵의 힘이 있지만 완벽하고 깨끗한 피부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저의 필승 베이스 조합이 있거든요. 에스틸로더 더블웨어랑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여드름 비비크림, 요거를 비비크림 2 파운데이션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지속되는 무적의 최강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더툴랩의 포밀차 피팅 듀오인가? 브러쉬랑 이 퍼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퍼프가 파데를 먹는 양도 별로 없는데 정말 밀착이 촥 베이스가 얼굴에 잘 붙고 피부에 닿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이거를 진짊 이런 식으로 얇게 한 3, 4겹 바르잖아요? 진짜 베이스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비비크림은 근데 단종이 됐더라고요. 근데 꼭 굳이 이 비비크림 아니어도 저는 너무 건조해서 더블웨어랑 다른 베이스를 섞는 거라서 굳이 비비크림 아니어도 파데랑 섞어 쓰기 좋은 다른 촉촉한 베이스 있으면 뭐든지 대체 가능입니다. 파운데이션은 다 발랐고 메디큐브의 레드 컨실러 21호 사용해서 나머지 가려지지 않은 잡티들을 가릴 건데 큼지막한 잡티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먼저 그냥 가볍게 토토토토 얹어주고 좀 펴준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걸 사용해서 컨실러와 파데 사이의 경계를 풀어주세요. 직접적인 잡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외곽만 베이스랑 어우러질 수 있게 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컨실러가 제가 지금 바른 베이스 색상보다 살짝 어두워서 조금 티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려면 요리조리 잘 피해서 경계를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거의 완벽한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다크서클도 좀 가려줍니다. 그림자 그리는 음영 라이너로 애교살 아웃라인을 살짝 그어주고 파우더 해줄 건데 방금 만들어준 애교살 라인 번지지 말라고 파우더로 고정을 쫙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잡티 컨실러로 잡티 가려둔 부분도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 꼼짝마! 파우더 그 부분에만 아주 살짝 칠해주고요. 스튜디오 조명 받을 때 이렇게 피부 광 살아있는 거 오히려 예쁜 것 같아서 파우더는 거의 안 해줄 거고 눈썹만 좀 지워지지 말라고 눈썹 쪽에만 사실 사진에서 진짜
생각보다 눈썹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여기 여백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여백을 좀 가리려고 눈썹을 길게 그리고 다녔는데 그 오히려 사진에서는 어차피 포토샵으로 얼굴을 좀 줄일 거니까 여백이 많이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눈썹만 너무 길게 보이면 오히려 인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그냥 길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길이보단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를 좀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대칭 잘 맞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섀도우는 제가 진짜 이 팔레트를 즐겨 쓰는데 이 팔레트가 진짜 너무 웜도 아니고 너무 쿨도 아니고 진짜 딱 적당한 음영 브라운 컬러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좋아요.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는 이런 증명 사진 할 때 너무 섀도우 컬러를 진하거나 특색 있는 핑크 막 너무 진한 코랄 퍼플 이런 색깔을 써버리면은 사진에서는 좀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옅은 베이스 깔아주고 음영 아주 살짝 주는 정도로만 터치를 해줬어요. 속눈썹은 그냥 뷰러하고 마스카라 살짝만 자연스럽게 발라줬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쫑쫑 모아지는 아이돌 속눈썹이나 마스카라를 뭉치게 연출하면 오히려 약간 이런 증명사진 같은 데서는 좀 인위적이고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만 해줬고 아이라이너는 또렷함을 주되 너무 과하지 않게 제가 평소에 블랙 아이라이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새까만 아이라이너를 쓰면은 사진에는 오히려 그게 너무 과장되게 블랙 또렷하게 빡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로 가볍게 그려줬고요. 언더에 조금 그윽한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코랄 브라운 컬러 언더라인에 발랐고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 애교살 섀도우로 추천하고 싶은데 완전 옛날에 구입한 요즘에도 미샤에서 싱글 섀도우들 나오긴 나오겠죠?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 샴페인 골드 컬러로 밝혀졌고 쉐딩은 제가 진짜 다른 건 솔직히 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사진 찍을 때 진짜 쉐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윤곽을 좀 만들어줘야 돼서 조명을 많이 쐬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진하게 해도 막상 사진 찍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진짜 핵진한 컬러로 턱 라인 경계를 아예 이렇게 따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옅은 컬러로 목 밑까지 블렌딩 더 옅은 조합으로 이 얼굴 라인까지 블렌딩 이런 식으로 쉐딩은 좀 다른 것보다 빡세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코 쉐딩도 딱히 안 하거든요. 코는 딱히 안 건드리는데 좀 끝 라인을 좀 동글동글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코 쉐딩도 해주고 그다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진짜 자연스러운 광내기 딱 좋은 미샤 이탈 프리즘 하이라이터 이거 터치 오브 라이트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템인데 제가 블러셔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많은 색깔의 색배경지를 쓰는 퍼스널 컬러 증명사진 이런 것도 찍기 때문에 배경색을 여러 번 바꿔서 찍을 생각이었어가지고 블러셔 컬러가 너무 약간 뿅 하나로 튀어버리면은 그 블러셔 컬러가 배경지 색이랑도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약간 청초하고 깨끗한 맑고 귀여운 그런 컨셉으로 찍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았어요. 입술은 제가 지난번에 오버립 예쁘게 하는 법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오버립 메이커 입술 라인 전체적으로 웜한 피치 만들어준 다음에 외곽 라인에 살짝 디테일 추가해주고 웜한 누드 브라운 컬러의 립스틱 발라가지고 색을 좀 입혀준 다음에 마무리로 롬앤쥬 시레스팅 틴트 22번 포멜로 스킨 발랐어요. 이 틴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틴트거든요. 저 자연스러운 누디한 코랄 입술에 은은한 고급스러운 누디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컬러라서 완전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걸로 글로시하게 짱 마무리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코에 점까지 찍어주고 이렇게 증명사진 스튜디오 사진 잘 나오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